문창국 후보께서 주로 구한말 예를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한 20, 30년 전부터 네. 왜 나라가 그렇게 뺏겼느냐. 네. 그러면 그때 막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더라. 네. 이거 아닙니까? 네. 임진왜란이 우리나라 제일 큰 전쟁이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네. 7년 동안 우리가 네. 국토가 완전히. 그래서 또 재란도 또 더가지고 또 다시. 임진왜란하고 제일 큰 전쟁이 6.25 전쟁. 6.25입니다. 네. 그게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네.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에 네. 율곡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어요. 네. 예?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십니까? 이런 날, 이런 시기에 왜 군대를 10만을 양산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민심이 동요한다. 민심 동요한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천하 태평을 누리고 있는데, 네. 왜 우리 쳐들어오느냐, 이랬어요. 네. 임진왜란 발발 2년 전에, 네. 일본에 통신사 두 명을 보냈잖아요. 네. 황중길이하고, 네. 또 뭐야. 김성일이. 김성일이. 예. 근데 한 사람은 서인이고 한 사람은 옛날 예. 동일이다. 그렇죠. 예. 갔다 왔는데, 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반대가. 서인은, 네. 서인의 종사 항공기는 대비해야 된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다. 예. 뭐 예, 볼품은 없는데 예. 눈빛이 눈빛이 예. 꼭 전쟁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 같다. 만만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동인에 갔다라 간 부사 김성일은 예. 전혀 할 필요 없다. 네. 전쟁 준비는 오히려 민심을 동요시킬 뿐이다. 예. 그렇죠. 자, 율곡이하고 상중길의 서인이에요, 서인. 예. 율곡이도 서인이에요. 네. 동인에 이랬는데, 네. 우리 지금 저 야당하고 여당 한번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야당이 말이야, 북한을 도와주면은, 지원해주면은 햇볕을 쏘여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듯이 네. 다, 하에, 그 다음에 개방, 어? 네. 할 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탄이 날라오죠. 원자탄이 그냥 3차에 걸쳐서 개발하고 네. 우리 막 천안을 폭주시키고 네. 해전을 일으키고 우리 연평도 우리 주민들이 그 생활을 바꿔 아니 그게 네. 저 연평해전 이후에 3차에 이런 거 전부 다 그 햇볕 정책 하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옛날 그 임진왜란 발발 전에 동인이 주장한 거 뭐 차이 있어요? 예, 예. 예? 그거야말로 진짜. 일본에 잘해주면은 예스. 안 쳐들어올 거다.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쳐들어오는데 그때 걸. 자, 근데 만만에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아무튼 국군에 해서, 네. 어? 예. 저, 어떤 주적으로 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은 우리가 도와준다. 네. 알면은 절대 안 된다. 그게 그러면 서인의 이의 주장하고 하고 무엇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근데 이게 철저히 무시됐거든요 조선도. 예. 철저히 무시됐거든요. 10만 양병생이나 예. 모든 이런 게. 당하고도 또 무시했어요. 그래 임진왜란 터진 거 아닙니까? 예. 7년 동안. 네. 예. 충무공 이순신 제독 같은 분이. 예. 아 이거 내가 이 이야기 했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렇죠 제독이지. 유해숙고 난중일기가 등재될 때 아, 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애드물을 2위로 신청했어요. 예. 국제적으로. 예. 그러면은 국제적으로는 제독으로 신청을 해서 등재를 시켜놓고, 예. 국내적으로는 장군을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게 한번 발표를 했어요. 아, 제독으로. 예. 제독으로 안 쓰다, 여기도, 아니, 여기도, 네. 광화문 여기 광대에 있지 않죠? 예. 거기 밑에 내려가고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예. 제독으로 돼 있어요. 아, 그, 내가 그거 못 봤네. 아니, 네, 그 사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 예, 얘기했는데, 충무공 제독이 같은 분이 있어서 네, 임진왜란에도 네.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조선 수군이에요. 완전 거의 거지 수준이었어요. 네. 국가에서 군복 하나 내려보낸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군량도 안 주고 네. 전부 작업자족 등전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작업자족에서 네. 군복 만들어 입고 네. 창 그 냉기 네. 만들고 네. 전부 작업자족. 네. 군량도 자칫 생산 한 사람도 네. 가고 싶죠. 뭐. 지금같이 뭐 조함단이 있으니까 그 복수를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것을 국가 재정에서 국가 중앙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방해만 했어요. 잘하면 좀 뭐 안 받아가 끌고 와서 곤장 치고, 어? 네. 그 해군 저 사령관을 말이지. 예. 예?
함대사령관이죠 완전히. 어? 도정이 끌어올려 권장치고 또 배기 전문시키고 예. 말이죠. 예. 얼마나 얼마나 시기가 그게 대한민국 그 저 옛날 그 정부였어요. 근데 그 그게 쭉 이래가지고 공항말까지 가서 결국 나라 망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예. 지금 보셨죠? 동인수인하고 야당 여당 하는데 예. 똑같네, 지금 똑같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핵을 이고 지금 어? 예. 일본을 마음을 이게 나라에서 꽂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한가하게 예. 어?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뭐가 뜻인지 아세요? 예. 대전국민팬총원에 예,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의자. 외국은 미국 장교 아, 예. 예, 예. 가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나는 예. 인공위가 있고 나치 나치가 되더라고 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그럼 대전의 현충원은 뭐였나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막 그다음에 그저저 거기에 네. 참배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국내 참배 진짜 신고나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럼 외국 장교 그 우리나라 찾아간다고 예, 어떻게 예. 해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치웠는데 예. 나치 문양이 새겨진 의자를 치우고. 인공기가 책이진 그건 안 치웠더라고요. 안 치웠어요. 그 멤버는 네. 그 대학생이 만든 조형물인데 네. 뭐 민족화학과 뭐 무슨 뭐, 예, 예. 뭐 협력인가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담았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코미디다. 아, 제가 댓글 달아놓은 거 보십니까? 국립 저 대전 그 현충원 관리소장 없애 저 빨리 파면시키라고 그랬죠. 현충원 저 원장이 알고 이거 국가보훈처장 책임져요. 예. 물론 예. 국가보훈처장 책임져요. 예. 국가보훈처장 특별히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자, 보훈처장은 또, 일단 이 새 총리와가 처리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 또. 예.